니네들도 개똥 얘기하지 말고 이리 와. 이만큼 들어와. 제발 좀 말 좀 들어. 나이 처먹, 나이 먹었고 이제 철들라 그래. 야! 박수하지. 나쁜 사람이야. 여보 왔어? 신랑은 저기 앉아 있고 마이크 이번 거 올려줘라. 이왕이면 이쁘게 노래해야 돼. 야! 맞지 없지? 올해도 건강하시고 이놈 더 보려고. 옛날 노래는 아버지 그냥 세월의 노래야. 이렇게 세월 따라 가는 거. 이놈도 세월 되면 다 버리잖아. 이렇게 쭉 쳐져가고. 맞잖아. 인생은 뭐 다 그렇지 뭐. 에이, 뭐 올해 뭐 어차피 뭐 닭띠지요. 닭띠. 닭띠 맞지요. 닭띠면 뭐해. 사람이 태어나서 띠 갖고 살아? 맞아 안 맞아? 나만 즐겁게 살면 돼? 인생 뭐 있어? 동가명이 있어 뭐해. 건강 잃어보면 족도 하니까. 국민이 개명할 텐데. 이제 노래 하나 더. 뭔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먹을만 먹어. 아, 딱 이쁘겠구나. 근데 저 인배 얼른 것 같아. 왜냐면요, 저 원래 신랑이 있어요. 근데 나만 나갖고 내가 어떻게 한번 제껴보갖고 제껴트려갖고 어떻게 엿장사 시키려고 했더니 신랑이 끝끝내 살아서 버티고 있더라고. 그래서 시키지도 못하고 싶었고. 뭔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내 노래 하나 하고 우리 전복 씨가 어머니한테 그래도 올 한 해네. 아 정인이야 어쨌든가 좋은 일 있으시라고. 왜냐면 아, 아이고 씨발 천천히 왜 그래 죽일라 그래 이 새끼들 나를 나만 나오면 이 새끼들이 하나씩 고장내 트리고 지네들이 공연에 쳐먹으려 그러니까 너 고장난 몇 시에? 고장난 몇 시에? 어차피 고장난 거 고장난 몇 시에? 고장난 벽시계 한번 해라고요? 어. 어차피 고장난 거 뭐? 아, 정초부터 고장날 일인가 이해가 안 가지. 고장은 내가 났어. 내가. 홍도야 울지 마라. 금방 불렀는데 얘가 부른 걸 또 불러. 재탕을 오냐 이 고? 에? 고장난 벽시계 부르지 말라고. 송대간 노래 지금이 딱 좋아. 송대간의 노래 지금이 딱 좋아? 딱 좋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좋다고요? 정초부터 이직거리 하는데 뭘 좋다고요? 그래 송대간에 딱 좋아.
쟤네들이 못 불렀으면 내가 불러야지 뭐. 차렸다고 니네들은 박수치시구리야. 그 딱지와 주라. 줘. 새끼 그럼 배우가 구하면 되지. 콩 감을 때가 아니고 뭐 애워. 그럼 내 제가 박수도 안 치는데. 그러면 불러내 뭐 불러면 되지 뭐. 진짜 올 한해는 딱 좋은 일만 있으시는 분들 막 박수라도 치시고 박수를 내려 거. 내